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되게 아주 슬로우, 아주 슬로우 지금 이제 그 부다의 생애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미 뭐다 숙지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여러 부다 평전을 좀 읽어보시고요. 특히 그 일본 학자들이 쓴 불교 부다 평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뛰어나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 여러 개를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 단계.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썼지?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할 때를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 다르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모아서 퀼트처럼 이렇게 해서 저 나름의 이제, 새로운, 부다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우리가 두 번밖에 안 했죠. 이제 부다의 본생담. 그러니까 부다가 세상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궤적을 밟고 여기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뭐라 돌아볼 때도 정말 이 전생애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패턴, 그리고 인연의 장,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여튼 이제 부다는 수행과 공덕, 발언 두 가지. 공덕과 발언. 무한한 보시와 진리를 향한 발언.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데, 위대한 사람의 생애에서는 그냥 무한한 희생이나 정말 초인적인 어떤 선행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수억 겁의 생애 동안 해왔다.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그냥 아주 아름다운 말두 개를 합친 게 아니에요. 아주 명료한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지혜에 대한 열망이 있고 자비를 실천한다. 요것을 명료하게 말하지. 그냥 애매하게 사랑과 자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한히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근데 이런 이제 전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때 그냥 무한한 희생을 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다 그러면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진리를 향한 방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요런 거를 저는 이제 불교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어떤 단어들을 쓸때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거. 그 논리 맥락이. 그래서 이제 자신이 드디어 태어날 때가 되어서 시간과 장소, 부모, 그 문화적 조건, 중생의 상태 이런 거를 다 판단해서 태어나는 삶을 선택을 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토리라면 두 번째는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의 탄생. 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근데 이 뒤에 이제 일체계고 아당한지도 묻고 제가 또 보니까 이제 다음 생은 없다 그런 선언도 있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시타르타라는 말 자체가 모두 다 이룬다는 뜻이 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완전한 그 깨달음에 이르르고 이제 더 이상의 생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종교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이 뭐 천국에 가든 그게 아니든 뭐 영원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불교는 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어떤 경계인지 모르는데 이 말은 불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까르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복락은
그것은 결코 지극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사라진다는 게 뭔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의 생리나 욕망의 구조로 누리고 설정하는 것들은 다 가상적인 거예요. 가상이에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은 이제 끝내겠다.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의 욕망을 설정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다가 좌절하거나 또는 뭐 성취감을 맛보고 하는 이런 식의 생은 이제 끝낸다. 그런 것 안에는 절대 해방이나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종교하고 종교에서 이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신의한 증표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다가 되거나 전륜 성황이 된다. 예. 그런데 그 저기 이제 수타니파타에도 그 인연담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참 보기가 괴로운데 수행하는 셈 치고 그냥 참고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가하는 분들이 왕이 되게 많아요. 왕이. 그 왕이 어떻게 갑자기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지? 이게 우리 동아시아의 그 정서로는 진짜 무책임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인도가 워낙 작은 나라들로 분열이 돼서 왕이 된다는 게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된다 뭐 이런 수준에 그 정도 촌장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왕들이 뭐그 여러 가지 복락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출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라카타라는 그 이제 초기 경전을 제가 또 읽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인연담이 정말 이렇게 이제 전생에 어떤 이제 공덕을 지었어. 부처님께 꽃을 바치고 망고 열매를 바쳤어. 그러고 나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전륜 성황으로 태어나요. 전륜 성황을 24번을 거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생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전륜 성황을 이 사람들은 참, 참 허락이 생각하는구나. 이제 중국에서라면 요순이라든가 그 요순 우임금 탕임금 뭐 문왕 뭐 이런 막 이런 막 대단한 그 최고의 군주를 떠올리는데 그거는 역사에서 수백 년에 한번 될까 말까 한 건데 인도의 그 문화에서는 전륜 성황을 24번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륜 성황의 업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만 그 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너무나 무상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때도 역시 이제 전륜 성황이 되거나 이제 붓다가 된다. 근데 당연히 아버지는 뭐 너무너무 이제 전륜 성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카필라바투가 너무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 대국들이 막 지금 뜨고 있고 그러면 이제 코살라국인데 카필라바투와 연결된 나라는 이 나라에 병합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서 확장해가지고 이 카필라바투를 대제국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을 꿈꾸는 거는 이제 왕으로서는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데 출가할 확률이 높다. 아 이거를 이제 그 예언을 들었단 말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수 있는 한 출가를 막는 게이 아버지의 이제 정말 지상 과제인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 혁명가의 그 가장 큰 장애는 파쇼 정권이 아니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엄마가 못 나가게 막는 거 이걸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어렵다고 지금 이 시타르타 왕자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이 출가의 가장 큰 장애 장벽이 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가족이랑 혈연 관계가 뭔가를 너무 또잘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지극하게 아끼고 돌보고 사랑을 해주는데, 궁극의 길을 갈때 가장 큰 장애는 역시 부모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존재. 이게 얼마나 또 아이러니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이제 그 이제 되게 찬생설화에서 쭉 점프를 해서 이제 뭐 왕자로서의 굉장한 이제 복락을 누리다가 그 이제 출가를 한다. 출가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좀, 뭐 불교 모르는 분들도 대충 들으셨죠. 네 개의 문을 내서 이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 그리고 출가 수행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생로병사의 고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요거는 뭐 대충 들으셨죠. 공교육을 받으면 대충 이 얘기는 듣습니다. 예. 근데 별 감흥이 없고 뭐 새삼 왜 갑자기 왜 저기 늙은이를 그때 봤나, 죽은 사람을 처음 봤나, 이게 말이 되나, 뭐이 정도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요 얘기로 가서 이제 출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얘기 말씀드릴 건요 사이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저가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볼 만한 그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이모가 키웠죠. 이제 이모도 뭐에그뭐 우리가 사극이나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모가 그냥 뭐 은근히 막 미워해가지고 그냥 뭐그왜뭐 후계자를 교체하고, 왜냐면 이 이모한테서 또 아들이 나왔어요. 난다라는 애가.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이모가 뭐 정말 어떤 어머니 못지않게 지극정성으로 이그 이제 시타르타 왕자를 키웠고, 나중에 출가할 때 이모가 기절합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이 나라가 망하고 결국 코살라국에 병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그이 여인들이 이제 다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도 출가하겠다고. 근데 그 여성은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안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모님, 그 자기 생모죠. 자기를 길러준 분이죠. 이분이 맨발로 하여튼 그 부처님 있는 데까지 그 몇백 킬로를 걸어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비구니 승단이 탄생합니다. 이제 이런 어머니니까 뭐, 이 생모를 잃어서 뭐 어떤 유년기의 결핍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이제 돌봄과 배려, 모든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랐는데, 그러면 이제 제왕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 수업을 이제 8살부터 12살, 딱요 이제 4년 동안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요 대목이 저는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 여덟, 이제, 뭐 8살 혹은 7살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제 학당에 가요. 학당에 갔는데 이 재밌는 일화가, 이제 최고의 그 이제 학자가 수업을 하죠. 그 이제 그 카필라바트에 태자의 얼굴을 보고, 시타르타 태자의 너무나 거룩한 모습, 8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얼굴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 잘생겼다보다 거룩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말이 참, 이런 얼굴이 있나? 이러고 기절을 해서 신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깨어났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게 약간 재밌기도 하고, 와, 정말 그 충격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구나. 그랬는데 태자가, 그 다음도 정말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드려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64가지의 서체가 있었대요. 서체. 글자체가. 그 중에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건가요?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그 선생님이, 나는 두 가지밖에 모른다.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학생이 오면 진짜 저는 굉장히 화가 날것 같습니다. 쫓아보내거나 하산해라. 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태자에 대한 아주 아주 지극한 존경심이 일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64가지나 있지? 이게 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64가지 서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글씨를 똑바로 쓰는 거였거든요. 글씨를. 네, 예전엔 붓글씨를 써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사라졌죠. 예, 그래서 어떻게 글씨를 쓰냐 보면, 아,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을 딱알수 있는.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학벌과 학력이 상관없이 다 필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처음 한글을 썼을 때의 모양인데, 이런 거를 뭐 그냥 명문대고 뭐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 다 쓰더라고요. 요즘 세대. 그렇게 퇴화를 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지성의 이제 척도였는데, 그러니까 64가지 서체를 다 안다는 건 뭐예요? 이 스타르타 왕자는 전생에 보시와 발언을 하는 그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지식과 어떤 그 몸으로 할수 있는 재능, 힘, 이런 거를 거의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이 정말 고도로 축적이 되는 게 붓다가 되는 그 밑에 뭐랄까 그 자양분인 거죠. 토양.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다른 이제 그 평전을 보니까 아리아인종은 원래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네요. 그 아리아인족이 카스피해 쪽에 있는 그런 유목민이었는데 그 아주 고대 BC 한 몇천 년 전에는 거기서 가장 이제 그 고도의 문화가 발전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안들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다 성숙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이동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한 거야. 이동을 해서 한 무리는 저쪽 이제 지중해와 저기 독일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게르만인들이 자신을 아리아인의 후예라고 그게 나치가 내세운 그 구호였잖아요.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이라고. 이게 이제 가장 고귀하다. 이게 아리아인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아주 고고대 문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한 무리는 이란 쪽으로, 그 이란 그 평원으로 오고, 그 나머지 한 무리가 인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리아인의 유목의 이 과정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는데, 예, 여러분도 한번 거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배달을 가지고 왔잖아요. 배달.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의 목소리, 거룩한 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성전이 배다인데, 예, 문자화된 게 아니라 소리로 전승이 되고. 그 처음 글자가 이렇게 창조됐을 때, 이 글자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의 목소리를 문자에다 가두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고 일종의 저주 같이 느끼기도 했답니다. 이제 인간이 갖는 이 뇌의 그 기억력은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런 아주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자가 없는데 이제 저쪽으로 가서 그리스 로마 문자랑 뭐 히브리 아랍어가 다 이제 생겨 이제 글자가 생겨났는데 이게 셈족의 언어랍니다. 셈족. 그래서 우리가 셈이라 그러나 선생님들을 이게 다른 스텝 스펠링인데요. 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셈족의 언어를 다 변화시킨 게 지금 이그
우리 거의 모든 문자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이 생족 언어를 또좀 배워야 되나? 정말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제 이래서 고대 이제 이런 경전과 관련된 문자를 좀 배워야 된다. 영어는 뭐 이제 이 교환과 계약 그리고 이제 아주 좀 뭐라고 편리한 소통에는 영어가 굉장히 저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말도 뭐 그런 실용적인 쪽으로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유하고 어떤 아주 근본적인 것을 찾아내는 이런 식의 언어는 고대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전어 스쿨을 하나 새로 구상 중인데, 수많은 이제 고대어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막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제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읽을 때는 이런 이 고대 문화에 대한 건다 통과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이런 식의 언표들이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은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도대체 64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문자도 있을 거고, 훈족 문자도 있고 뭐. 근데 나가서 천인과 용, 야차, 아수라가 쓰는 글자까지 있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 세계의 코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수라들도 뭔가 소통을 할거 아니에요. 야차들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스케일이 이제 다른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8살 때 이제 학당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여기 요건데 이제 여기 이제 이래 뭘 배웠다. 그거는 이제 저기 그 법륜스님 인간부따이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언어하고 문학, 언어와 논리학, 교학 체계, 비유, 운율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표현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운율, 비유, 수사학, 이런 거는 정말 풍부하게, 진짜 이 어떤 스토리든 사건이든 대상을 아주 풍부하고 이렇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논리학이 있어요, 논리. 그러니까 인도가 논리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그래서 제로라는 것도 인도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제로. 그리고 이때 보니까 아르주나라는 카필라바트에 있는 그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산수의 달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그러면 너무 정신없고 덥고 지저분하고 이런 이미지에다가 아니면 너무 또 신비로워서 막 거기는 막 거지도 다 성자고 뭐다 요가를 할것 같고 막 갠지스 강에 가면 죄다 다 그냥 막 그냥 진짜 곧 해탈하기 직전에 뭐 도인들로 수두룩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그거를 걷어내고 보면 정말 그 산스크리트어가 가진 풍부한 운율 너무나 풍부한 운율 그리고 화려한 레토릭 거기에 짝을 이루는 게 논리학과 수학. 이제 요두 개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여러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설법의 경전에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풍부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생담, 인연담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이런 이야기를 생성시키는 게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 생각하면 기절할 만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생성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내가 가짜로 뭘 만들어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운율과 수사 그리고 개송 이거는 전부 저기 운문이잖아요 운문 그러니까 이다 시를 쓰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깨달음이 시와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또그 불교 경전의 특징이거든요
부처님의 그 화법은 깨달음을 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풍부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면 세상에 대한 분석을 놓치고, 이거를 분석적인 어떤 사유라면 그 풍부한 표현을 놓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이에요. 문과 이과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문과를 나오면 쓸모가 없다. 이런 게이 세상의 어떤 기술과 문명, 물질 문명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고, 또뭐 이과나 의대를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뭔가 너무 메마른 건조한 어떤 그 인간성과 표현,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 그 이런 분류가 되게 정말 나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대학의 공부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공이라는 데다 묶어놓는 방식인데, 그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분해하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쪽으로 살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 인격적 결핍을 이제 다 스스로 막 이상한 병으로 앓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과목을 보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갖는 그 담론적인 특징, 이게 이제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분석과 레토릭, 이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신화적이고 막 그냥 레토릭이 풍부한데 잘 따지면 그 안에 아주 명료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성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성이든 예술이든 무엇이든.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일어나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공부는 이제 뭐냐면, 무기 다루는 법. 그 다음에 코끼리 말 조련하는 법. 근데 초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조각하는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은, 그 물건을 장인들이 만드니까, 물건을 만드는 것도 정말 탁월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크샤트리아로서 왕답게 처신하려면, 이런 것도 다 기본을 알아야,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주역 공부를 해보면 요순우탕이 나오고 앞에 복희씨 이런 이제 그 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제 그 의학의 달인이거나 또 우인금인 같은 경우는 치수의 달인이잖아요. 홍수로 범람하는 중국의 그 땅을 물길을 터서 양자강 황하로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비로소 홍수를 막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지 않고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이 세상에 그 사물의 이치를 다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인교육인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런 거를 전혀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무능해졌죠. 신체적으로는 되게 무능해진 거예요. 이때는 크샤트리아만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물건과 교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하고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건에 대한 이 물건과 교감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왜? 너무 소외된 방식으로 나한테 오거든요. 그냥 상품으로 오는 거야. 돈하고 교환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돈이 무슨 변신술을 한다고 내가 필요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 이 돈을 가지고 짠! 이러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다른 것들이 개입을 해야 우리가 물건을 만나요. 컵 하나를 만나고, 저기 의자 하나를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개입이 돼 있는데 돈 요거로 바로 교환된다는 착각. 이건 망상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품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소외가 일어나죠? 서로를 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외. 그래서 이 물건하고의 교감을 애시당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의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 뭐, 그 다음에 공원, 뭐, 이렇게 그 바깥에서 보이는 이 화려한 도시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아니, 교감이고 뭐고, 그냥 내가 소비하고 즐기는 거. 이게 돈이 얼마인가? 이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것이 정말 생명 차원의 엄청난 무능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예, 그게 토테미즘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토테미즘이 요즘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책상이나 뭐 이런 게 여기 있으려면 제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있어도 이게 여기 뚝딱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내 신체와 거의 연장이 돼 있잖아요. 연결. 내 몸의 일부야. 얘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하는 작업을.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완전히 도구화하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뭐 내팽개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다 지금 배우게 하는가?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왕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여기는 공화제적인 어떤 촌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르는데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느껴졌고, 그 다음에 제왕학의 핵심이 천문지리 제사 점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모든 통치자는 천문지리를 알아야 돼요. 천문지리를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사죠, 인사. 사람. 천지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무늬를 읽고 땅의 변화를 포착한 다음에 이거를 하여튼 인간이 할수 있는 만큼의 논리화해서 인사, 사람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천문지리 인사예요. 그거는 뭐냐? 점성술이죠.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주역이 너무나 발달하고 이제 음양오행이 그렇게 고도화돼서 그거는 천문학이고 지리학이면서 그러니까 풍수도 되고 뭐 관상도 되고 뭐다 되잖아요. 저기 별자리 이동도 그걸 바탕으로 하고 절기도 되고 뭐 자연재해를 뭐 막는 것도 되고 다 되죠. 그러면서 거기 그걸 바탕으로 사람의 기흉회린을 판단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 이제 천문지리도 변화가 무쌍해요. 변화를 최소한 어떤 리듬과 패턴으로 내가 포착을 해야지 그 리듬을 밟아가지. 그냥 매번 그냥 완전히 그 빈손으로 시작하고. 다 미천을 다 미천 없이 또 시작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랬다면 문명은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더 복잡하잖아요. 마음과 몸이 이렇게 교집합이 돼가지고 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기죠. 사실 인생사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을 이제 모아놓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뭐 이렇게 그 삶을 영위해 가려면. 정말 인간에 대한 탐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었던 게 사실은 점성술. 그러니까 점성술은 심리학도 되고 윤리학도 되고 그뭐 경제학 뭐 이런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 비슷하구나. 이제 어느 문명권이나 다그 제왕학의 이런 천문지리 점성술이 있는 거. 지금은 이제 이걸 이제 미신으로 하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진 거는 다른 대체물이 있어서래. 통계라든가 저기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지금도 늘 우리가 왜 일기예보도 맨날 틀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가 있고 아주 생난리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딱딱 맞지가 않아? 그리고 어떨 땐 심하게 어긋나. 막 이런 게 지금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그 이제 점 보러 갔는데 뭐라고 했는데 틀렸다고 또 그건 다 미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슈퍼컴퓨터도 미신이에요, 미신. 네. 뭘 맞추는 게한60% 정도일걸요? 그리고 어떤 미래학도 예측을 50% 이상 하기가 힘들걸요? 예, 그거는 뭐 인간의 그 예측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제약.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배웠어. 그래서 이제, 12살이 이제 드디어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2살의 시타르타 왕자,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12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2살의 시타르타 왕자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는 이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각인된 스토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 거는 이제 티벳 불교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티벳 불교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7세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죠. 7세기면은 이미, 이제 중국은 당나라, 당태종, 그 유명한 당태종이고, 인도는 나란다 대학에서 나란다 17론사가 나와서 인도 불교를 거의 뭐 정말 정점에까지 끌어올린. 난 이후에 그때 이제 티벳 고원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게, 그때 티벳의 왕이 송첸캄포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티벳의 유목민들을 이렇게 결집을 해서 토번왕국이라고 굉장히 강성한 유목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태종 그러면, 하긴 뭐 우리한테 당태종은 안시성에서 양만춘한테 화살 맞은 뭐 이런 걸로 하지만, 당태종은 당나라 문화를 아주 번성하게 한 정말 대단한 왕이 황제고, 중국 전체의 그 황제 중에도 뛰어난 황제거든요. 그런데 이 토번을 이기지를 못하고 토번 왕국이 오히려 당나라를 뭐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압박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국가간 국혼을 하자고 요구를 했고, 공주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공주간이 양녀로 삼은 이제 공주를 보낸 게 문성공주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간 결연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잠시 이제 유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문명이 엄청나게 이제 막그 충돌을 하잖아요. 이제 융합이 되죠. 근데 이 문성공주가 그 가지고 간게 불교인데, 그러면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성물들을 가지고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성공주가 모시고 간 불상이 12세 석가모니상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석가모니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가지고 그 서안에서 라싸까지. 그러니까 뭐 진짜, 그 과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다큐나 공부를 해보면 정말 사는 게참 서럽다. 공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거기로 18살인가 거기 그 30대 왕한테 시집을 가느라고 정말 그 오지 고원을 가는 건데, 이 국혼을 위해서 만든 길이 당번고도라는 당나라와 토번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당번고도라고 하면 이제 그 다큐가 있어요. 야, 정말 저는 인간은 정말 징글징글한 존재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결혼을 하면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고 자식이 나오면 이거는 당나라 사람들과 토번인이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섞이기를 바라요. 섞이고 연결되기를. 저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여러분은 이걸 잘 환기하셔야 돼요. 죽도록 싸우는 것도 안 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섞이겠다. 근데 과정이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뭐 부부도 그렇죠. 맨날 전쟁을 하면서 그냥
몸을 썩죠. 그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불상을 가지고 갔는데, 왜 그때 저는 아니 왜 12살 석가모니상,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못본것 같아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불상을 가지고 가서 티베 라싸의 그이 불상을 모신 곳이 조캉사원이라고, 이그 티벳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순례를 해서 오체투지로 6개월씩 순례를 해서 도달하는 곳이, 그 순례 마지막 지점이 조캉사원인데, 그 티벳 포탈라궁 앞에 있는 큰 광장에 있는, 그리고 매일 거기를 이제 이렇게 5번씩 3번씩 이렇게 돌면서 오체투지하는 게그 티벳인들의 그냥 기본 생활 풍경이라고,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조캉사원에 모신 부처님이 이 부처님인데, 이름이 조오예요. 조오 불상이에요. 그래서 조캉사원이라는 거예요. 네, 조오 불상을 모신 곳. 그래서 조캉.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제가 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12살 불상을 가져갔지? 근데 12살짜리 불상, 12살 때 모습의 불상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이걸 또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의 어떤 절에 있던 건데, 이게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유래도 진짜 알고 싶어요. 왜이 불상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절에 가서 만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다 중년 이후에 아주 중후한 모습이죠. 예. 특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토암산의 그 부처님은 뭐 너무나 중후하신, 예, 중년 후반의 어떤 그 모습이지, 12살 때이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성공주는 왜이 불상을 가지고 왔을까? 자기의 친구처럼 생각을 한 건가? 자기랑 비슷한 10대라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티벳에 불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이 문성공주를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탄생했다는 타라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티벳은 많은 보살을 섬기는데, 관세음보살의 눈물, 오른쪽 눈물은 뭐 그린타라, 왼쪽은 화이트타라, 뭐 이렇게 이 반대인가? 하여튼 그건데, 하여튼 그린타라, 화이트타라가 있어요. 그 진원도 있고, 그 작년에, 아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막그 시작됐을 때다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역병 팬데믹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팬데믹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팬데믹 때 하는 진원이 타라보살 진원이에요. 그린타라 만트라라고. 그래서 그린타라가 뭐지?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의 눈물에서, 그왜 관세음보살은 왜 눈물을 흘렸나? 이 중생들이 막 그냥 끌탕, 부글부글 끓는 끌탕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의 기본 멘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성공주를 타라보살의 이제 화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벳 고원이, 네, 불교가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놀랍게도 100년 뒤에는 티벳이 무장을 해제했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무기를 들고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인류사의 기적 같아요. 유목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이제 역사를 보면, 유목민은 말 위에서 활을 쏘면서 정착민을 약탈하는 것 말고는 자신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확대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몽골 초원에 이제 징기스칸이 나와서 뭐 끊임없이 정복 약탈, 정복 약탈.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뭐야 저기 여진족, 퉁구스족, 투르크, 다 이쪽이더라고요. 투르크하고 투르크몽골, 퉁구스 여진.
그리고 이제 만주족, 만주족도 그이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그 유목민의 입장에서 이 세계사를 보면 정착민이 갖고 있는 이 역사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괴 약탈을 한 그런 역사의 뭐 불황화 이게 아니고 여기 정말 이 얘기는 또 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세요. 하여튼 그 세계에 그 정말 그 오직 말을 달리면서 그 전략 전술로 정보 정착민을 약탈하는 이 전쟁 기계들이죠. 이들 중에 그런 유목민들 중에 스스로 자신들을 무장 해제하고 그거를 마음을 정복하는 곳으로 바꾼 그 종족은 티벳고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티벳 유목민은 아직도 세계사에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가 아니라 어떤 점에선 지금 21세기 인류사를 이끄는 비전이 될수 있죠. 정신적. 다른 유목민들은 다 정착민과 흡수가 돼서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착민 안에도 몽골, 만주족, 여진 이런 피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죠. 우리는 왜 특히 고려시대 몽골의 사이 나라였잖아요. 우리 문화 중에 뭐 몽골에서 온게 너무 많고 몽골어랑 우리말이 거의 이 인토네이션이 똑같아서 몽골 유학생이 한국말을 배우면 완전히 속는데요. 얼굴은 원체 비슷한데다가 이게 인토네이션이 똑같으면 그게 완전히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그 몽골 고려 시대에 온게뭐 김치, 설렁탕, 뭐 소주 전부 다그 몽골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소중하잖아. 김치는 너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그래서 이 스타르타 왕자뿐 아니라 12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난 이제 어른이고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유됐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이제 그 농경제라고 하는 파종식에 참여를 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될때 귀족들이 나가서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금쟁기, 은쟁기 그게 저는 참 웃기던데 금쟁기로 하면 더잘 밭이 갈리나? 근데 과시용이죠. 퍼포먼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격려하면서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이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그런 행사였으니까 당연히 태자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퍼포먼스에는 우리가 백성을 통치한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는데 우리는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이렇게 금빛쟁기로 이렇게 화려한 이제 왕족은 파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때뭘 느껴요?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죠.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파티더만요, 파티. 집도 뭐 크고 그러니까 파티 안 하면 사실 집이 쓸모가 없기는 해요. 거기서 뭐 아카데미를 열 리도 없고 거기서 뭐 세미나를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큰 집을 보면 바로 그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는 세미나실로 하고 여기는 주방 만들고 여기서는 뭐 대강당을 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컨셉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거기서 주로 파티와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선포식 같은 퍼포먼스를 즐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비극인 게그 파티는 밤에 해야 되잖아요. 낮에 하면 그 파티 같지 않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파티 즐기느라고 몸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 됐어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밤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그렇게 그게 양생이 좋으면 뭐 부러워서 저도 부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잠을 줄이고 밤에 막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머리도 더 맑아진다. 그러면 저도 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만. 다행히 그 길은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근데 낮에 어떻게 생뚱맞게 파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파티는 네, 어둠의 세계랑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히 네, 파밍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긍지와 뭐 이런 걸 줘. 이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주는 이 짜릿함. 이거를 줘서 이제 그 시타르타 태자한테 아, 그 세속에 대한 욕망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출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야. 이런 거가 뿌듯하면 못 벗어나죠. 그런데 그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작전이 다 어긋나 다. 자, 아버지의 전략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거 이제 첫 번째인데 그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즐겁게 봤겠죠. 근데 농부가 너무 피땀을 흘리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 그걸 보면 불편하지 않나요? 이게 부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부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네. 다 불편하죠. 나는 지금 너무 막그 즐겁고 막 그냥 편안하고 막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러는데 저기 땀을 흘리고 막 그냥 너무 벌거숭이인 채로 그냥 온몸은 말랐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안 불편하다면 그거는 정말 사이코패스죠. 근데 그거를 불편한데 그냥 외면을 하죠. 우리 눈에 전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차이가 있어요. 한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타르타 태자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근데 그걸 이제 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는 채찍을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그 약간 신음소리를 내고. 그럼 저 소도 참 괴롭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소가 그 땅을 일궈 놓으면 거기에 나온 벌레들이 막 꿈틀거리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진짜로 예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타르타의 마음은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 우리도 다 그게 보면 불편해요.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막 아주 꼴 좋다라든지 뭐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불편한데 그거를 마음에 오래 담거나 그렇게 예민하게 관찰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받고 근데 그 벌레를 또 새들이 또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들은 벌레를 먹어야 살잖아요. 새들이 풀 뜯어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새가 육식이더라고요. 육식 동물이더라고요. 우리는 왠지 새들은 막 날아다니니까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육식 동물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가 날고 농사를 짓고 뭐 여기에 파티가 있고 이 장면을 그림으로 풍경으로 보면 어때요? 참 아름다운 전원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음매 소리가 들리고 나 전원으로 돌아가리라. 풍경으로 사유를 하는 거야. 이런 게 망상이라고. 망상. 이 망상이라는 게막뭐 정신 이상이 돼서 이렇게 막 그런 게 망상이 아니라 실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구성해 놓는 거. 이건 누가 했냐? 내 마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특별히 무슨 종교적인 그런 뭐 특별한 계시나 엑스타시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촌의 풍경을 보면 농부는 힘들어요. 농사는 정말. 그리고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새가 와서 잡아먹는 건 약육강식의 논리지. 거기 새의 자유라든가 뭐, 벌레들의 그, 뭐, 생명의 충만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풍경으로 포착하면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망상이죠. 실상이 아니라고. 거긴 다 괴롭다고.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의 특별한 지점은 뭐냐면, 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냉철하게 관찰을 해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낸 거예요. 우리의 논리 훈련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핵심이 뭐냐? 다 괴롭다.
농민도 괴롭고, 그 다음에 소도 괴롭고, 벌레도 괴롭고, 새도 괴롭다. 왜 이렇게 괴로움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12살 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가서 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면서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명상이 아니어도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네.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내려놓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그때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 연결을 할수 있어요. 통찰력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힘이에요. 꿰뚫는 힘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런 식의 우리 공부법을 너무 잘 보여주는데, 그 명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잠부나무 아래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지성은 책에서 왔다. 그러면 책은 나무잖아요. 나무가 준 선물이고, 그런데 모든 현자들은 나무 아래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글쓰기 특강 쓰면서 새로이 발견한 사안인데 부처님은 더더구나 그래요. 룸비니 동산에 그 사라 나무 아래서 태어나셨고, 12살에 잠부나무 아래서 명상에 들어갔고, 이제 뭐 수행을 할 때는 계속 나무 아래 있었고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닫고. 이 나무가, 이게 정말, 나무가 이제 오행으로 보면 목이거든요. 목 자체가, 이 생명이랑 동쪽이랑, 그 다음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는 가르침이에요. 교육은 목기를 쓰는 거예요. 생명을 북돋우고 살리는. 이런 게 너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또, 이렇게 연결할 때 아주, 공부의 맛이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그왜 이렇게 이 모든 세계는 서로 약육강식의 사슬로 이어져 있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가. 그러고 그런데 지금 나랑 지금 이 왕족들은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막. 근데 이 행복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국소적인 것이냐? 왜냐, 이 행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농부의 피땀과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눈에 딱 알게 된 그러니까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아. 남은 괴롭지 않아. 이거는 절대 이유가 될수 없어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말할 때, 나는 지금 뭐 평생 살만 했고, 뭐 특별히 상처가 없고, 뭐, 내 주변에서는 뭐 대체로 그냥 삶이 잘 원만했어. 이거는 정말로 정말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에 표현할 뿐입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모든 왕족이 뿌듯한 자긍심을 누릴 때, 이 자긍심과 우리가 누리는, 이 뭐, 행복감이 이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에 기반했음. 이거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혜택도 다 누군가의 괴로움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음양이다, 그러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주역 8개 배울 때 그랬는데 산이 생기면 이 산의 높이만큼 계곡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지구를 다 해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히말라야가 있으면 그만큼의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협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의 만족감 이상의 뭐가 있다면 그 쾌락에 대응하는 고통이 어딘가 있는 거야. 이게 상과 협곡의 관계랑 똑같아요. 그래야 음양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쾌락과 고통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불균형을 우리는 숙명처럼 안고 사는 거고. 그래서 훨씬 많이 비워야 돼요. 적당히 나는 그냥 특별히 나쁜 일을 안 했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안 했어. 이런 정도로는
에, 그거는 아주 그냥 또 다른 이기심의 발로일 뿐입니다. 예. 그거는 그 밑에 있는 건 무명인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 왕자는 거기서 이제 깊은 명상이 들어간 거예요. 이 자연계와 문명 사회의 이 불평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통.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이전에 배운 공부에는 없었던 거죠.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스스로 깨우쳐 가야 되는 공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영역. 이전에 배운 뭐 수많은 제왕학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지.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의 지금 고통을 지금 저장을 해놓고 지금 이거를 돌려막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경제만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요골저골 피해가서 된다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분신들인 내 자식 후손들한테로 넘겨받기, 넘겨져 버리는 거야, 사실. 어떤 점에서. 네. 아,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걸 너무 이제 깊은 명상이 들어가니까 그 나무에만 그늘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도다나 왕이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발에, 거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출가를 막으려고 지금 결사적으로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가서 선정을 방해를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해야지. 빨리 잔치를 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정신줄을 놓고서 그냥 가서 거기 그냥 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리수알에서 깨달으실 때 선정과 구행을 다 했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마지막 구경의 경지가 깨쳐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리수알에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제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제 온 존재를 던질 때, 그때 이게 떠오른 거예요. 12살 때의 이 명상의 그 상태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뭘까? 이제 이걸 또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의 원인, 세계의 실상과 이 문명이 갖는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이런 걸 분석하고 원인이 뭘까 하는 건 정말 고도의 논리적 분석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타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강렬한 공감. 공감과 분석. 그러니까 관찰과 집중. 이게 이제 불교의 두 개의 축이다.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모순을 타파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부다가 가진 건 벌레까지. 벌레에 이르기까지의 절대적 공감, 절대적 공감. 살아있는 그 유정 무정이라고. 그러니까 유정은 이제 생명체인데 무정은 뭐 식물이나 이런 사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와의 공감력. 예, 이두 가지가 부다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히 모든 게 이해됐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와 존재에 대한 연민, 자비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고 자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지어야 되지?라고 할때 이제 되게 막연해요. 그냥 좀 착하게 살고 뭐 그래 정신 차리고 이런 수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공부법으로 딱 응용하면 굉장히 명료해지는 거죠.
우리는 네,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명료하게 분석하는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모든 타자들과의 공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유목민과 정착민은 왜 그토록 전쟁을 했을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호모사피엔스는 왜 그토록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농담으로 사피엔스는 너무 싸돌아다녀서 사피엔스인가? 이런 썰렁하죠.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다면서 어떻게 저기 남미까지 가 있고 막 뉴질랜드에 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동한 것도 있는데 먹고 살만해도 이동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생존할 만하면 또 다른 미지의 곳으로 간다예요. 그런 이게 이제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마침내 디지털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되는 것을 갈망한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인간이 무엇인가? 연결을 갈망한다. 근데 불교가 바로 이전 우주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인드라망의 세계를 그 하나의 법칙으로 찾아낸 거잖아요. 세계 실상이에요. 우리 존재의 실상이라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연결된 삶을 살려고 한다. 이게 본성이에요. 불성이잖아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서 싸우는 거야. 땀을 걸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 뭘 왔다 갔다 하게 돼, 나중에. 결혼도 하게 돼. 되게 웃기는 거죠. 이긴 다음에 그 여성들을 많이 납치해 가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후손을 낳아.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의 후손을 낳는 거야. 이게 안 이상해요? 그래서 복수를 누가 하냐면 이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낳은 이 종족 간의 결연에서 나온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다 뒤집었고 다시 배신 때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명리학에서는 자식이 아버지하고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룬 걸다 무너뜨린 건 아들이에요, 아들. 다 뺏어버린다.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암살해요, 제국이 되면. 이 원리도 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제발 좀 뭘,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 뺏길 건데. 그리고 아버지를 지워버린다고. 그래야 저희. 그 인도의 지금 부처님 당시에도 코살라국도 결국 나라의 왕자가 이 왕을 죽여서 죽이고 올라갔고, 마가다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부처님의 아주 지극한 제자들이었는데, 다 아들들한테 암살당했어요. 지금 뭐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뭘 많이 이루어 놓으면, 자식들은 전쟁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차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건데, 이 원리가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 이 물질이 변화하면서 이동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되게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들이 너무 착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착실하게 누리고 누렸으면 지금 인류에는 하나의 왕국밖에 안 생겨. 한 가문밖에 없을걸,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인금 아들도 유인금을 안 낳는다. 이건 너무나 오묘한 법칙이다. 이 유인금은 훌륭한데 아들까지 훌륭하면 진짜 딴 사람들은 뭐가 돼? 자식이 엉망진창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또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예. 진시황도 봐요. 그 잘난 진시황. 뭐야, 저기. 근데 아들이 바로 그냥 다 배신 때리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야, 이게 정말 너무 오묘한. 이게 유목민과 정착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왜 이동하는가? 왜 전쟁을 저렇게 끊임없이 약탈, 학살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다른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걸 마침내 저는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는 무엇이 다르냐면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연결되는 길. 그거를 인류사에 처음 여는 거예요. 물론 인도 사상에도 그 비폭력과 자비라는 게그 브라만 사상에 애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더더욱 정교하게 해서 인류가 그 비전으로 쓸수 있게 합니다. 왜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는 이 공감력이 확대될 수 없는가? 폭력이 아닌 자비와 공감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가? 그 길을 연계자는 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정교하게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라고 할때 떠오르는 그 어떤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거. 그다음에 그 저기 정말 뭐라고 할까? 그 황홀경 속에서의 그런 계시. 불교는 이 영역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조차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절대 통찰력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아닌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종교인이 아니어도 부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와서 보니까 이제 서양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종교라기보다 과학에 가깝네, 논리학에 가깝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심리학이구나 막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라이라마가 어디서 이제 강의하실 때. 왜 불교를 과학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달라이라마 답변이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서양 과학자들이 얘기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런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불교가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거슬러 소급을 하니까. 이 부처님의 생애에 이런 스토리들이 제가 포착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결혼이랑 이제 결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을 품었잖아요. 이 마음을 품었어.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또 정신을 차리고, 출가를 막아야 돼. 그래갖고, 막 수만 명의 시녀들의 막 삼시궁에 그다음에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을. 그래야지 출가를 안할 거야. 최고의 미녀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 이래가지고 이제 29살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끌었잖아요. 굉장히 오래 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성문을 막 수백 명이 밀어도 안 열리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뭐 하여튼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파트가 크면 애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 지금 부모님도 똑같아. 지금 숫도타나 왕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문을 막못 열게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막 바꾸면 참못 들어오나? 나가게 한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냥 식욕, 성욕에 탐닉을 하면 안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뭔가 이거를 너무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근데 요 얘기는 지금 다음 주에 더 하고.